꿈속에 떨어졌어. 잠깐. 하늘에 감사했어. 꿈속에 널 봤어. 꿈속에 널 봤어. 초라한 내 모습을. 불덩이 장렬 나왔어. 암흑의 환영보다는 대고의 문양이 더 좋았어. 왜냐하면 이건 잊고 줄어드는데 암흑의 환영은 안 줄어드니까. 수습생 1항태 고의 문양을 쓰면 삼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. 맛있는 페레르 로세 비싼 돈 주고 샀어. 사제 이코 힐을 하면 법사 이길 수 없어. 원래 얼방은 얼보 먼저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음 턴에 이끌 바로 못 나갈 수 있으니까는 요즘엔 얼방 먼저. 아니 뭐가요? 아 그냥 멜로디가 귀에 쏙쏙 박히길래 했어요. 왜요? 동전학교 하지 말랬지. 동전학교야 하는데 왜냐면 수습생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13 공격력이가 있다. 아 그래서 그만해. 그거 하지 마세요. 그만. 광기의 물약 다 썼어. 이제는 광기의 물약으로 매듭의 하이모카 적갖고. 아 왜요? 아까 영상 도네이션에서 꿈속에 널 봤어. 잠깐. 뭐 억지로 유튜브 가봐요. 그럼 방송하면서 평소 하는 것처럼. 예. 호박속의 개수네. 이러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 이 시벌 새끼야. 예? 아 근데 님들은 이러고 안 놀아요? 입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아? 나 혼자 할 때도 이러는데. 예 황금 변 에이 야 63짜리한테 상대한테 야 이러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놀지 않나? 안 노나? 아이씨! 아 뭐야 메디브 개 다 개똥만 나왔어. 내가 꿈을 꿈. 얼차가 김얼창.